자, 지난 금요일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있었죠. 이후에 여야가 지금 거칠게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폭력과 갑질로 얼룩진 법사위였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참고인을 불러서 온갖 모욕과 협박, 조롱을 일삼고 법사위원장은 윽박지르면서 회의장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오만한 회의 진행에 주의 및 경고 조치,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할 말을 하라며 반박을 했고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초등학생처럼 이러지 말고 나한테 용기를 내서 직접 말하라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자, 청문회 숨은 공신이라며 불참으로 협조해줘서 감사하다며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국회의원은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겠다고라도 했습니다. 청문회 당시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대놓고 거짓말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소리치기도 했고요. 국민의힘은 정청래 위원장이 발언할 때 끼어들지 말라며 10분간 퇴장 조치를 내리고 증인 10분 퇴장에 퇴장시키려면 한발 들고 두손 들고 서 있으라 해야지. 여기에 동조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명백한 조롱성 발언이며 국회의원 품위 유지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증인의 선서 및 증언 거부 권리 침해라며 국회 증언감정법 제3조에 따라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증인은 선서,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사실상 선서를 강요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리위원회 제소도 검토하겠다고 오늘 밝혔는데, 글쎄요, 이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가 장현주 부위원장 어떻게 네, 보세요, 이거? 무책임하죠. 그리고 전략도 없습니다. 글쎄요, 일단 오늘 속보에는 일단 국민의힘이 의총에서 7개 상임위를 받기로 하고, 그다음에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고 뭐 이런 수순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떠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실지 저는 참 의문이 듭니다. 법사위에서, 글쎄요, 뭐 본인들 보시기에 폭력과 갑질로 얼룩진 법사였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이렇게 무슨 방송국 패널들처럼 평가를 하실 게 아니라 법사위에 들어오셨어야죠. 와서 만약에 그게 잘못된 방향이다 생각했으면 방어를 하는 것도 법사위에서 의원들이 할 일인 것인데, 거기에는 오지도 않고 그 청문회 과정에서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또 증언들이 나왔거든요. 그런 증언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이제 와서 뭐가 잘못됐다, 주의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저게 집권 여당의 행태로 맞나,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7개 상임위를 받기로 하고 국회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것 같은데 그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부터라도 등원해서 국회 안에서 이야기하고 싸울 게 있더라도 국회에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쎄 이게 최상병 이 특검 관련 이제 청문회는 되게 민감한 문제이잖아요. 지금 이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자는 차원인데 집권 여당이 이 태도에 있어서 글쎄요, 이런 식의 태도를 계속 보이는 게 들이댈까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는 보이콧하더라도 이 법사위 안에는 들어가서 이 최상병 문제에 대한 진실을 명명백백히 규명하는 데에 좀 일조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법사위가 지금 보니까 정청래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민주당의 거의 폭주, 그 민주당의 코미디장으로 지금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정청래 위원장이 증인들을 향해서 윽박지르고 온갖 조롱에 가까운 말들을 꺼내놓으면서 국민들이 그것을 얼마나 한심하게 바라보셨겠습니까? 굉장히 그 전에는 어떠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처럼 하더니 결국에는 본인들의 이름값을 높이려는 목적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란한 잔칫집에 먹을 것이 없었다. 그리고 빈술의 뿐이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것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거짓말을 하겠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들이 다 진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밝힌 것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인 지탄 그리고 국민의힘과 정부를 향한 국민적인 비판 수위가 고조될 것이거든요. 저는 증인들이 그 역할을 아주 톡톡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뭐 국정감사나 그런 것에 있어서 거부를 하지 않고 오히려 뭐 사안이 본인한테 불리한 사안이 있으면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러한 형식으로 갔어야지 증인 선서 자체를 거부했었던 것은 조금 옳지 못한 처사였다고 보고 다만 민주당이 계속해서 법사위 등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요 상임위에서 이러한 촌극을 벌인다면은 앞으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운영에 대해서 국민적인 심판이 더욱더 거세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뭐 유튜브로 청문회를 좀 지켜보긴 했는데 뭐 임성근 1사단장이나 뭐 이종섭 전 장관이 증인선서 거부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아까 일방적으로 뭐 조롱하고 예를 들어 해병대 1사단장 같은 경우도 최상병 사건과 별개로 분류해 본다면 우리나라 유일의 상륙작전부대장이잖아요. 만약 전쟁 나면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너무 가볍게 이렇게 다루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뭐 제가 지켜보려고 지켜본 게 아니고요. 어제 유튜브 뭐 다른 콘텐츠를 검색하는데 끊임없이 중간에 뜨는 게 청문회 쇼츠예요. 정청래 위원장이 증인을 나무라는 모습. 거기서 또 지지자들은 쾌감을 느끼고 하는데 저는 그 증인들의 이런 잘못된 태도가 위원장이나 야당 위원들의 그런 그 질책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들어가 뭐 했냐라고 생각이 되고 증인들은 왜 이렇게 당당할까? 선서까지 거부하면 왜 당당할까라는 것은 그 뒷배경에는 역시 용산의 어떤 주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산이 뒤에서 그 은밀한 그 주문 속에서 법사위 안 가도 좋으니까 밀리지 마라. 그다음에 증인들 끝까지 당당하게 대응해라 이런 그 주문이 있었다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 국회에 나오는 증인들이 언제부턴가 어깨에 힘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 민주당 정권 때부터 저는 그 기억이 되는데 사실은 이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평론가들이 국회의원들 항상 뭐 이렇게 비꼬기도 많이 하고 질책도 많이 하는데 선출직이거든요. 선출직 우리의 국민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우리들의 대표가 국회에서 일을 하는데 그 나온 사람들은 국민들의 대표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뭐 저 대통령실 주문으로 밀리지 마라 해가지고 장관들이나 어깨에 힘을 주고 뭐 대정부 질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저 국회의원들하고 싸우고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번에 그 증인들 보면은 매우 당당했고요. 선서 안 했고 우리 앵커님은 그래도 우리 해병대 그 사단장 또 해병대 사령관은 뭐 그 보안 안보 때문에 영상으로 했더라고요. 뭐 그 잡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그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저버리는 듯한 약간 똥별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상병 특검에 대한 증인들의 자세는 매우 부실하고 불성실했다. 우리 여기 나와 한번 나와서 저하고 방송했던 박균택 의원이 그렇게 질타를 했더라고요. 당신들은 군인도 아니다. 어떻게 그 대통령의 경로 문제를 안보와 연결시켜서 사사건건에 감추려 하느냐 이런 모습이 보였는데 이런 것도 한번 우리 그 용산이나 국힘도 한번 생각하고 증인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좋겠어요. 네, 댓글 읽어드리고 우리 박원석 의원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선서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이런 글을 올려주셨고요. 핵심 의혹 당사자들이 증인선서 거부하는 게 보기 좋지 않더라. 이런 의견. 증인선서 거부 원전은 문재인 때 보훈 처장 피우진이지. 당시 민주당 의원들 증인들 법적 권리라며 옹호했었지. 역시 내로남불. 정말 날카롭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 예전에. 그럼 반대로 국힘은 피우진 땐 그렇게 비판해놓고 임성근 이종섭은 왜 그렇게 실드 치냐. 바로 또 비판 댓글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국회에서 10분간 퇴장하라고 망신 주는 게 어딨냐. 이건 좀 지나치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래도 이번에 대통령실 수사 보고서 회수에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원래 상임위원장은 중립직에 하는데 정청래 위원장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는 뜻은 중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문회 여러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문제 본질로 들어가면 결국 그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여론 다수가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쪽에 그 여론이 있는데 아직도 그런 민심을 대통령실도 관련 당사자들도 외면하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이제 청문회 증인 나온 사람한테 뭐 망신주기 청문회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거 다 사실은 그 비본질적이고 부차적인 얘기들이고요.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까 그 댓글에도 나왔듯이 그 윤 대통령이 한 얘기거든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뭐 대장동 특검 문제 등등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 청문회를 보면서 국민들이 느꼈을 감정이 저는 그거였다고 봅니다. 결국 증인 선서도 거부하고 그 위증 때문에 거부한 거잖아요. 나중에라도 위증의 처벌을 받을까 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선서 거부권이 있다는 그런 어떤 법적 권한을 내세워가지고 증언 그 본인이 한 증언의 효력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 선서는 했는데 대통령 경로 질문이 나오니까 그건 답변하지 않겠다 뭐라고 얘기한다든지 그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누가 봐도 이 청문회에서 무슨 아주 뚜렷한 명백한 이런 물증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관여와 외압으로 인해서 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됐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청문회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의 본질은 이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저는 오히려 이 청문회를 보이콧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청문회가 민주당 주도하에 국민들에게 이 사안의 그 성격이 뭔지를 그 이 짐작케 하는 그런 청문회가 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뭐 오늘 이제 국회 복귀하겠다고 7개 상임위원장 받고 얘기했기 때문에 국회 복귀 이후에 국회가 어떤 모습으로 운영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늦었죠. 그런 판단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뭐 특검을 할 수도 있다. 민주당에서 제출한 그 특검하고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그 기류 변화가 어디서 오고 있는지 기조 변화가 어디서 오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무작정 용산 그 기류만 살피면서 뭐 거부권 또 제의하면은 부결시키고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 사안으로 인해서 최혜병 특검이 이제 곧 있으면 1년 되는데요. 그 1년 때 1년 1주기가 굉장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적으로. 그거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신주호 부대변인. 네.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이런 모두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는 것은 정쟁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함정 수사, 그러니까 함정 몰카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안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그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인 반면에 최상병 문제는 보훈의 문제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젊은이의 그 넋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쟁점화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려고 한다면 민주당이 제안하는 민주당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특검을 받아서는 안 되고 공정한 특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에는 아마 공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을 보고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민심이고 국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국민, 민심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제3지대 야권들도 면밀히 판단하고 검토한 다음에 앞으로의 국회 운영 그리고 정치 행태를 보여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